안녕하세요. 예전의 다육입니다. 오늘은 이 초보자가 이 꽃이 아니고 이 가자발선인장, 개발선인장이거든요. 근데 꽃이 그냥 한번 해봤는데 좀잘 되네요. 이게 좀한 지가 좀꽤 됐어요. 해놓고 물만 주고 별 신경을 안 썼거든요. 근데 잘 크고 있어요. 예. 이런 애들 여기다 다 따가지고 이렇게 다 심어줬어요. 사오면 바로 따요. 이런 데서 따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냥 다 따가지고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심어놨거든요. 거의 작년 한 가을쯤에 다 이꽂이 한 애들이에요. 그래가지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려고. 얘는 그한 마디씩 따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됐어요. 이한 마디인데 양쪽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 한 마디씩 꽂았는데 지금 한지가 한 5개월, 6개월 정도 된것 같아요. 잘 크죠? 이제 완전히 이제 살았어요, 얘는. 이제 햇빛을 이제 잘 보여주고 그러면 이제 꽃도 피고 그럴 것 같아요.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물을 줬는데 엉망이네요. 확인 뒤집어 썼어요. 얘도 마찬가지죠. 어우, 떨어졌다. 뿌리가 다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좀 가까이 계신 분 계시면 이제 좀 나눔도 하고 싶고 그런데 얼마 되진 않지만은 그래도 이걸 어떻게 나눔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잘 키우고 있다가 구독자가 많이 생기면 나눔도 하고 싶고 그래요. 아직 제가 이제 초보라서 잘 모르고 이제 경험을 더 이제 쌓아가지고 잘 키우게 되면 번식을 많이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고 싶어요. 이렇게 도전을 그냥 막 하는 거예요. 그냥 해보는 거예요. 근데 이렇게 된다는 거? 된다는 거. 엄청 잘 돼요. 꽃도 피려고 하고 있고. 뒤에도 꽃 피려고 하고 있고, 이런 데서 따가지고, 그리고 이렇게 따줘야지만이 꽃도 잘 펴요. 이거 봐봐, 새순이 또 나오려고 하고 있죠? 따주면은 꽃도 잘 피고, 대도 튼튼해지고, 그런답니다. 제 경험상 그래요. 제가 프로는 아니지만, 여기도 다 꽂아놨는데 뿌리가 나왔죠. 전부 다 뿌리가 나왔답니다. 새순도 많이 나왔고요. 이 가자발 선인장, 개발 선인장 좋아하시는 분들
한번 해보세요. 꽂아놓고 저 뭐야 그 뿌리가 나왔나 안 나왔나 막 빼보고 그러면 안 되고 이제 이렇게 이제 꽂아놓고서 처음에는 이제 물을 주면 안 되고 이제 그 스프레이 있죠? 물 뿌린 물붓기로 이렇게 뿌려준답니다. 뿌려주고 좀 흙이 말랐다 싶으면 물을 주고 물 조절을 잘해야 될것 같아요. 물 조절. 아, 여기도 이렇게 그냥 막 꽂았는데 너무 잘 커요. 너무 신기하네요. 얘네들이 나를 많이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. 나중에 또저 구독자가 많이 생기면은 나눔도 좀 하고 그럴게요. 정리가 안 돼서 그렇지. 한번 보여드릴까요? 햇빛이 잘 들어와요, 저희 집에. 햇빛도 잘 들어와요. 이게 뭐야, 다육이도 잘 커요. 아, 여기도 있네, 여기. 여기도 있네요. 가지마선이다, 이 꽂아놓은 거. 얘도 잘 크고, 여기 하나가 있었네. 얘네들은 나중에 하나하나 다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있어요, 다육이들. 이꽂이 얘네들도 잘 크고 있고, 우리는 햇빛이 잘 들어와가지고, 잘 크고 있답니다. 저쪽 밖에 베란다에도 있어요. 저기는 좀 정리가 안 돼가지고. 다행이다. 햇빛이 잘 들어오죠? 이렇게 찍어봤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날씨가 많이 추워요.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 very much. Thank you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할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